유람선 터미널로 대피하십시오. 최종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민간인은 유람선 터미널로 가십시오.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들 이쪽이야! 서둘러! 빨리! 빨리! 용기는 대단하시지만 벽돌로는 놈들을 못 막을 겁니다. 유람선 터미널로 가십시오.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역시 여전하신 것 같군요. 간만입니다, 비비아님. 뭐야, 이거 골칫거리가 더 늘었네. 찾을 수 있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대도 은퇴가 맞진 않았던 모양이요. 이 난리 전까지는 잘 맞았어. 하,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리지요. 웨스턴! 뭐야, 우리한테는 안 저러고. 심각합니다, 소저님. 널 섹터의 낌새가 예전과 많이 달라요. 맞아. 도시 전체를 장악하면서 옴닉들을 잡아들이고 있지. 분명 이유가 있겠죠. 왜 옴닉을 노릴까요? 구출 지점 주변이야. 민간인들을 도와야 돼. 재회장 소환아 끝내주네. 다들 터미널로 가자고. 1팀, 파크데일에서 피라미를 찾는다. 2팀, 리버사이드로. 3팀, 나와 함께 선착장으로 간다. 이들을 토론토에서 탈출시킨다. 이쪽으로. 해신된 연락선 선장이요.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으니 즉시 지원 부탁하오. 연락선이 온다. 선착장을 확보해. 세계, 널 섹터가 벌써 왔어. 우릴 박살낼 거야. 차관, 즉시 트럭 준비. 위치를 지켜라, 선장. 떠나는 시민들은 여기에 발이 묶일 거다. 이건 비공개 채널인데 누구야? 조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널 섹터를 잠시 몰아냈어. 이제 시민 항구로 배 태우자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타세요. 또 공격받을 것 같으세요? 보나마나지. 다들 정신 바짝 차려. 선장, 화물칸 닫고 잘 숙이고 있어. 무슨 소리지? 저기, 왼쪽 건물이요. 절단기예요. 저기다. 엄청나게 맞았잖아. 괜찮나? 전 괜찮아요. 몇 명이나 이 방법을 레드해왔는걸. 처음부터 그쪽 방어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어. 병사들이 수없이 다쳤거든. 도시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기 한 명 남아 있잖아. 램프 닫고 기다려, 선장. 확인했어. 얼마나 남았지? 한 그룹이길 바라지. 우린 잘하고 있어요. 이런 로봇 따위는 상대도 안 되지. 고아하니 제가 또 치료해드리게 되겠네요. 놈들이 선체에 닿았어. 우리가 막아내겠다. 약속하지. 생각하나 본데 틀렸다는 걸 보여주자고. 뒤엎어주지. 당연히 발견했어. 엄폐물을 활용하고 측면을 조심해. 절단기다. 정밀과 남은 사람들, 갈 시간입니다. 이제 안전한가? 그런 것 같아. 정말 잘해줬어, 선장. 좋아. 모두 안전히 탑승을 마쳤군. 램프를 닫겠소. 수고했어, 선장. 뒤는 걱정 말고. 출발하겠소. 이거 큰 신세를 줬군. 천만에. 해안가에 있는 다지선으로 가. 자, 이제 도시에 누구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자고. 반갑군, 트레이서. 저 연락선 좀 지켜봐주겠어? 네, 저죠? 그나저나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이 있어요. 연결해드릴게요. 들리시나요? 저는 토론토 교통국의 클레어 호퍼입니다. 킹스트리 지역에 있어요. 들린다. 어떻게 도우면 되지? 글쎄요. 가마원전 구조도 해주시나요? 그거야 우리 전문이지. 거기서 기다려. 데리러 가겠다. 공격 직후에 이 방송이 시작됐어. 널 섹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 그쪽은? 잠깐. 앞 골목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누군지 궁금하군. 인간에게 탄압받아왔다. 그대는 공포 속에 살아왔다. 소장님, 방금 뭐였죠? 추적자야, 이번에 처음 싸워봤는데 중력 광선으로 사람들을 잡아당겨. 무슨 이유로요? 빠르게 해치워버리면 굳이 알아낼 필요도 없지. 사실 인간은 미워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버텨, 클레어. 거의 다 왔어.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 건물을 가로지르면 킹 스트리트야. 가자. 부디 조심해요. 거리에 널 섹터가 깔렸어요. 도시 전체가 그래. 걱정 마. 우리한텐 문제가 아니니. 거기 갈 때까지 잘 숨어 있어. 런던에서 널 섹터를 상대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러네. 이번엔 이 로봇 제작자가 전 세계를 한꺼번에 공격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우리가 했던 일로 상황이 나아지긴 했을까요? 그곳 옴니들 고통받고 있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안겔라. 일단은 그 공무원부터 돕자고. 세상은 나중에 구하면 되니. 아직 안에 있나, 클레어? 네, 잠시만요. 문 열어드릴게요. 안내해줘, 클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하철 터널로 옴닉들이 도시를 탈출하게 돕고 있었어요. 널 섹터가 유니언역 지하 정비실까지 쫓아왔죠. 전 도망쳤어요. 그들은 미쳐. 걱정 말고 거기 데려다만 줘. 뒤는 알아서 할 테니. 곧장 가는 길은 막혔으니 퀸 스트리트의 보안 터널로 갈게요. 어두운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하, 우리 서로에게 편지 쓰는 거 어쩌다 그만뒀죠, 겐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셨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할까요? 아, 형편없는 예술가인가 보군요. 나쁜 친구이기도 하고. 거짓말쟁이기도 합니다. 그림 참 못 그리시더군요. 저기, 다른 생존자다. 잠시만요, 열차 세울게요. 저게 대체 뭐야? 얼른 문 열어! 하고 있어요. 저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열차가 없어요. 진짜. 저리 가! 괜찮아, 클레어? 제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도울 방법 없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보는군요. 아직은 방법이 없어. 일단 움직이자고. 알겠어요. 정비 터널은 이쪽이에요. 열렸어요. 들어가세요. 잘하고 있어, 클레어. 정말요? 사실 너무 무서워요. 좋은 소식이군요. 네? 두려움은 생존 기제니까요. 신중히 행동하게 해서 안전해지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전방선로에 널 세트해! 저기 와요! 저, 뇌빠리 놈들 클레어한테 못 가게 해. 다른 이름이 좋겠는데. 제압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할 수도. 입씨름 그만하고 싸우기나 해. 제압자가 클레어에게 가지 못하게 해라. 놈들, 클레어 말고 우리만 공격하는군. 진짜 제 뇌를 노리나 봐요.
놈들이 더 오고 있어.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인정하지, 제압자라는 이름이 훨씬 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상해요 당신들. 이제 어느 쪽이지? 중앙 스위치 시설을 가로질러 갈 거예요. 제어 장치로 건너가기 까다로울 거예요. 거리가 있어서요. 걱정 마, 멀리 뛰기는 자신 있거든. 철은 자동이에요. 잘 됐죠. 엄청 큰 시스템이니까. 다리 제어 장치는 저기 있어요. 다시는 없어요. 공무원이면 무슨 일을 하지? 설계요. 흥미롭군. 저희가 본 설계도 있을까요? 근데 이런 방에 있는 걸 볼 생각은? 거기에 기발 프로그램이고요. 정말 대단하군요, 클레어. 친절하시네요. 놈들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게 맡겨. 널부터가 저 방에서 공격했어요. 알겠다. 경계 늦추지 마. 알겠어. 여기 널 섹터 경비병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덜 싸우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또 알아. 마음에 안 드는 걸. 클레어, 문을 열고 뒤로 물러서. 팀, 전투 준비. 알겠습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의식만 없는 것 같아요. 팀, 응답해. 아직 무사한 옴닉 본 사람? 여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시죠? 지하철 차량에 뭔가가 있다. 이봐요, 잠깐만요. 쏘지 마세요.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레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난 변호사지 무슨... 잠깐, 오버워치? 전 오버워치 요원이지. 그래도 우리와 함께면 안전할 거다. 출구는 어디지, 클레어? 이 문 넘어가 유니언역 승강장이에요. 소조, 트레이서예요. 폭풍 때문에 스캔이 안 먹혀요. 어디예요? 유니언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아, 널색자가 포위하고 있는 그 건물요? 네, 바로 거기지. 역은 숨 돌리기 좋은 곳이... 아, 잠깐만. 습격대 카페에다 서류학원을... 아, 이게 대체... 저기다! 제약자가 와요. 민간인을 노리고 있어요. 전 이놈들 너무 싫어. 나만 그만할까? 뭔 경쟁의식이에요? 레지, 다들 괜찮나? 거짓말 안 하고, 나 좀 떨려! 잘했네. 두려움이야말로 생존 기대니까. 바로 그거에. 생존 말고 평범히 살고 싶다고! 나는 그날을 그려. 조심해! 비행기 차가운다! 근처 습격자가 있다. 무슨 심각합니다. 일어나라.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아군을 세탁해야 한다. 아군이 쓰러졌다. 정말 신나. 조금만 버텨. 거의 다 끝나가. 여러분, 진짜 대단하세요. 신사 얼마 주기로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무료봉사랍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어디 계약서 써보세요.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물론 무료로요. 그냥 도와주러 오셨을 거예요, 레지. 저게 마지막인 것 같아. 이 다음은 더 힘들어질 거다. 가까이 있도록. 알겠어요. 잠깐 제 서류 가방만 챙겨오면 안 될까요? 서류 가방은 버려. 어서 가자. 또 그 연설이군. 널 섹터의 우두머리가 얼굴을 드러내다니 놀라워. 어째 기뻐 보이시네요. 대장을 잡으면 널 섹터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폭풍 때문에 시야가 흐리고 놈들도 우리를 쫓아올 거야. 뭉쳐서 이동하고 절대 멈추지 마. 센트럴파크에 수송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자! 저랑 클레어도 총 주시면 안 돼요? 쓰는 법이나 알아? 슈팅 게임은 엄청해요. 그 정도면 돼요? 무기 주지 마세요. 이쪽이다. 저기 더 나타났어요. 자, 가보자고. 용감하게. 이걸 두르고. 난 생각했어. 레일건 냉각 중. 속도를 더 내! 더 빨리 간다고요? 무슨 할 겁니다. 조금만 힘내! 더 오고 있어요! 조심해요! 오른쪽이 미치는 폭에 든다!
여기까지 왔어. 계속 달려. 고민하겠다. 저희도 총 줘요. 총 좀 줘요. 총은 안 돼요. 나중에 밥 한번 사요, 겐지. 동포들이여, 인간들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를 핍박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네, 하지만 다들 해내셨어요. 겐지? 뭔가요? 이 침공에는 드러나지 않은 내막이 있을 겁니다. 제네타 스승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함께하자. 눈동자가 그대들을 기다린다. 여기서부터는 시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믿을만한 분들이니까요. 저분들도 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널 섹터가 이 옴닉들을 사로잡는 이유가 있을 거야. 소저님, 오버워치가 감시기지 지브롤터에 주둔한다. 정비를 맞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나도 알지만 네 소집에 응하지 않은 데엔 이유가 있어. 그건 이제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적임자도 아니야. 잭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분은 과거의 망령을 쫓고 있어요. 오진 않을 겁니다. 비비안님, 예전 그 시절 그 어떤 위험한 임무에서도 당신은 늘 해답을 찾고 우릴 집으로 무사히 데려다 주셨어요. 오버워치의 위협은 당신의 지도력이 이루어낸 겁니다. 당신의 통찰력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시야가 훨씬 넓어졌어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해안? 그래, 내 의견은 이래. 오버워치는 당시에 세계적인 조직이었지. 수천 명의 사람들과 무한한 자원이 있었어. 지금은 극소수만 남았다고. 오버워치도 처음엔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냈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해내지 못했다고. 세계는 우릴 믿었지만 우린 실패했어. 그래, 널 섹터는 가지 맞겠지만 너도 알아야 돼.
오버워치가 폐쇄된 데는 이유가 있어. 이제는 잊어야 돼. 이 장치를 도저히 못 떼어내겠어요. 내게 맡기시오. 망치를 갖고 있다고 뭐든 내리찍을 생각 마. 뭐? 어차피 기계잖소. 그냥 기계가 아니야. 이 옴닉은 살아있어. 우리 모두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장치를 안전하게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돼. 서장님, 아빠가 알지도 몰라요. 이런 거엔 전문가거든요. 도르비온. 그렇지. 분명 답을 알 걸세. 오랜만에 보게 되겠구먼.